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능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영어 해설 강의를 맡게 될 목동 종래학원의 김성훈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볼 때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은 이제 시험 난이도가 될 거예요. 저도 오늘 해설 강의를 준비하느라 이제 문제를 쭉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선생님들이나 실제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 일단 오늘 난이도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분명히 작년의 수능 난이도보다는 분명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0.3% 정도 1등급 비율을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그보다는 분명 어려웠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4%대 1등급 비율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웠다는 얘기고요. 대략적으로 9월 평가원 7%대 난이도 생각하시면 무난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특히 뭐 연계 부분이 7개가 직접 연계가 그대로 됐기 때문에 EBS 공부를 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선물을 받게 됐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비연계 지문은 조금 어려운 지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해설 강의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해설 강의를 보는 모든 친구분,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들 기대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듣기를 제외한 독해어법 28문제를 전부 다 풀이를 할 거고요. 조금 난이도가 쉬운 지문들은 조금 간략하게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 시작할게요. 18번 문제 글의 목적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요한 부분들 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저는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lue people, 사람들이 이 새로운 레시피를 조금 더 어떤 레시피보다 내가 already submit, 제출하다라는 단어죠. 내가 제출했던 레시피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뭐인지 내가 change, 내 제출했던 레시피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이 아랫부분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죠? 정답은 3번. 요리법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뭐,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보시면 데이브의 심경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초반부의 어떤 심경과 마지막 부분의 심경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초반부 보시면 그 파도는 완벽했습니다. 서핑을 하기에 완벽했고요. 하지만 데이브는 just could not stay. 그의 보드 위에 어떤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more than 10 times, 10번 이상의 트라이를 했습니다. 스탠드업 하려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never managed it. 그걸 해내지 못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심경이 예상이 되고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tanding upright, 똑바로 서서 그는 battled the wave, all the way back to the shore. 해안가까지 가는 길 동안 그 파도와 싸웠습니다. 결국은 working out of the water, 물 바깥으로 나오면서 기분 좋게 나오면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와, 내가 해냈어. 자, 이 부분 심경의 변화 어떨까요? 부정적인 부분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부분이겠죠? 정답은 1번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 난이도가 이제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휘도 그렇고요. 아마 듣기 평가 풀면서 같이 푸는 친구들은 조금 이 지문 2점짜리긴 하지만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도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War is inconceivable with the same image. conceive란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사실은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단어인데요. 전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미지나 개념들, 뭐에 관한 바로 적에 대한 이런 게 없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It's the presence of the enemy. 이때 강조용법 쓰고 있고요. 바로 이 적의 존재가 gives 의미와 정당성을 전쟁에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쟁이란 건 결국 싸워야 될 주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인지 글을 펴내고 있고요. 자, 쭉 흐름 이어져 내려오다가 하지만 어떤 반론이 나왔지만 하지만 우린 need to be cautious. 우리는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적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의 이미지, 자, 그래서 inform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정보를 제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in an abstract and uniform way,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것에게 영향을 주는 적의 이미지. 자, 여기서 is는 wha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need to be cautious,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적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rather, 위에 거보다는, 그러기보다는 둘 다, 여기서 both라는 대명사가 앞에 있던 war와 enemy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must have seen, 관찰되어야 됩니다. For the cultural and contingent phenomena. 자, 좀 더 불확정적인, 불확실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전쟁과 적에 대해서 틀에 박힌 고정적인 생각보다는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관점이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선택지 싸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답을 결정할 때 매력적인 오답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 정답은, 자, 정답은 1번. 그래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전쟁과 적, 이 개념들은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개념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 1번 선택지를 쉽게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밑줄 친, refining ignorance. refine 하게 되면 불순물을 제거하다. 여기서 이제 정제하다. 이렇게 이제 쓸 건데요. 정제하다. 그래서 이제 이 밑줄 친 핵심어가 다음 것을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은 이제 무지를 정제하는 것, 무지를 개선하는 것, 이런 식의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할 텐데요. 자, 이유는 우리가 뭐 올해 6월이나 9월 달부터 계속 사인이 주어져 왔었죠. 올해 수능이 이거 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나름 이제 신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비연계 지문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형처럼 느껴지지만 일단 주제를 바탕으로 답을 찾아내는 것은 뭐 모든 문에 적용되는 그런 풀이법 중에 하나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not explicit goal, 눈에 드러나는 명확한 목표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과학은 캔 실제로는 뭘로 여겨질 수도 있다? 바로 무지를 정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무지를 정제한다는 얘기는 무지, 모르는 걸 계속 없애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필요가 있고요. 자, 과학자들은, 특히 젊은 과학자들은 can get obsessed. 뭐에 사로잡힐 수 있냐면 결과에만 집착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언급해 놓고요. 하지만 밑에서 그런 것들은 잘못됐습니다. 해놓고 위대한 선배 과학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주제 담겨 있겠죠. The pioneers that we admire. 우리가 존경하는 이 과학적 선구자들은 그다지 뭐에 관심이 없었다? 결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not they but 오히려 이 사람들은 with the next questions. 이 답 다음에 또 다음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식의 흐름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이제 주제에 담겨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결국 발견이라는 것, 덮여있던 걸 치우고 뭔가를 찾아내는 것, 그건 뭘 찾는 거냐면 새로운 무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과학의 어떤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벨상, 그렇죠? 노벨 프라이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주장을 하냐면, 자, 주제는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노벨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노벨상의 표창들도 보통 honor, 뭐를 명예롭게 축하하고 이제 존경하냐면 그 발견, for having opened, 그 분야를 개척하거나 또는 그 분야를 모양을 바꾸거나 또는 taken a field, 그 분야를 좀 더 새롭고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통해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보는 아까 우리가 refining ignorance,
그러니까 무지를 정죄한다는 얘기는 결과보다는 정답은 이제 1번인데요. 1번의 지금 구조가 조금 해석력이 약한 친구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보시면 looking behind, beyond what is known 까지를 이제 삽입으로 뽑아내면 그것, 기존에 알려진 것을 넘어서 look toward, 어디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다? 바로 여전히 남겨진, 미지의 것으로 남겨진 것을 향해서 다음 목표를 삼고 노력하는 것. 이걸로 재진술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답에 맞을 것 같아요. 주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1번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도입할게요. 자, within this real society evolving. 자, 위대 분사 구문을 썼고요. 결국은 산업사회가 점점 진화하면서 결국 on information based society. 말 그대로 정보 기반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바로 그 개념. 자, 수식어 들어갔죠? Information as a product. 어떤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개념.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개념. 다시 말하면 어떤 제품. 그것의 자신의 가치와 함께 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 여기 독해하면 어떤 뜻 나오겠어요? 이제 점점 사회가 산업화 시대로 진화해서 결국은 정보 기반의 산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정보의 상품성의 가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주제 언급을 했고요. 이제 글 마지막에 보면, 글 마지막에 보시면, 자, but it's clear that 뭐가 분명하냐면 정보라는 것은 자, 이 마지막 부분에도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보라는 건 taken on a life, 어떤 생명을 띠게 되었다. 즉 어떤 살아 움직이게 됐는 건데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갖게 됐는데 이게 outside the medium, 그 매체의 밖에서, 즉 그 매체 속에서 정보가 담겨져 있던, 그게 TV가 됐던 뭐 신문이 됐던 그런 매체의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 밖에서도 정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보는 뭘로 인식되었다? Entity, 하나의 어떤 실재물, to be 그 자체로서 측정되고 평가되고 값이 매겨질 수 있었던 그런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 진술까지 확인하시면 결국은 정답은 4번.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 이 자체로서도 매체와 별개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거 정답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자, 다음 문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고요.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3점짜리 문제였고요. 이 지문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지문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EBS 비연계 지문이었고요. 자, 해석 조금 많은 부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주장합니다. Ethical principles, 윤리적인 원칙들. 자, 여기 이제 정동사 나오고요. 정의에 대한 윤리적인 원칙들이 뭘 제공한다, 뭘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냐면 바로 핵심적인 기반. For places to protect. 자,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그 다음에 the poorest countries, 이 가난한, 빈곤한 국가들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해야 할 핵심적 기반을 제공한다. 뭐가요? 이 윤리적 원칙들이요. 독해 다시 할게요. 즉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그 다음에 이 가난한 나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해줘야 돼. 어떤 당위성이나 근거성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먼저 꺼내놨고요. 자, 이 다음 문장에서 좀 힘들었을 텐데요. Related issues. 연관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와의 연관성이냐면 현재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어떤 도움들,
이런 국가에 대한 부적절한 도움들과 연관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In the face of, 우리가 뭐랑 마주했을 때? In the face of, 첫 번째는 growing threat to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자, 첫 번째는 농업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위협,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water supply, 물 공급에 대한. 그 다음에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적인 무역의 규칙들, 즉 주로 부자인 나라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해낸 그런 것들과 직면해서 말이죠. 자, 여기 부분 병렬이 조금 어렵게 이제 진행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두 개를 마주쳤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 농업과 물 공급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위협과 두 번째는 부자인 국가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어떤 국제 규칙들. 이 1번과 2번과 마주한 상태에서 이 문제점 앞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계속 부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AD가 되게 중요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댈 거예요.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아마도 가장 비용 효과적이지만 가성비가 높은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정책 개혁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에이드 부분 나왔고요. 이 정치적 개혁들은 아마 removal of several hundred billions of dollars, 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없애는 것이 될 거다. 자, 근데 이 돈은 어디다 쓰였냐면 direct annual subsidies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in the OECD라고 나와 있네요. 직접적인 매년 보조를 해주는 돈입니다. 직접적인 보조금인데 바로 OECD 국가의 가장 커다란 두 개의 수혜자들, 이들에게 도와주는 돈을 없애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수혜자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파괴적인 산업 농업들. 그러니까 농업을 너무 무섭게 많이 파괴적으로 피해를 일으킬 만큼 대규모로 짓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화석 연료들. 자, 이런 분야에 OECD 국가들이 계속해서 투자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준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독해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답은 이제 4번을 볼 건데요. 4번을 정답을 한 이유가 일단 이 글 전체가 coping with,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기후변화가 이제 계속 심해지고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일 텐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by reforming aid and policies. 자, 뭐와 뭐를 개혁하자? 고치자. 기존의 어떤 도움이나 기존의 정책들 가지고는 힘드니까 이런 두 개 핵심어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개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지만 사실은 앞에서 에이드하고 뒤에서 이 정책적인 개혁 이 부분에서 이제 핵심을 언급했고요. 기후변화가 이제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선택지는 의외로 4번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글의 지문 난이도에 비하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직접 연계의 부분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독해를 풀면서 같이 풀었던 친구들은 초반에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도입 부분 볼게요.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s. 뭔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들입니다. 엄청난 재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란 바로 magnitude, 그 해로운 결과에 대한 거대함이다. 이거죠. 거대함. 재앙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들이 생겨날 텐데 이것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입을 이렇게 했고요. 밑에 부분 보시면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do not understand. 커다란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이 커다란 숫자들은 having found, 지금껏 뭘로 밝혀졌냐면 이 보어로 밝혀졌습니다. To lack meaning and to be underestimated in decisions. 자, 의미가 결여돼 있다.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실제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자, 어디서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뭐 2만 명이 죽었다 이러면 불쌍하긴 한데 이게 2만 명이 어떤 숫자로 인식이 되는지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의미가 결여되게 되고 그러면서 두 번째 보호 역할은 별로 뭘로 밝혀진다? 과소평가가 되더라. 결국은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상황에서는 과소평가 되더라. 뭐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 이런 숫자들이 convey effect,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숫자가 크긴 크지만 실제로 그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도입 부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어떤 재앙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 해로운, 재앙의 해로운 결과의 거대함이다, 이거죠. 이 거대함이 오히려 그 재앙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이제 근거를 조금 더 보자면, 일단, 자, 이 부분 보시면, 한편으로는 we respond strongly to aid single individual in need.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개인은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개인에게는 우리가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동포가 어떤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 있어. 어쨌든 구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한 명의 개인은 정말 크게 생각하는 반면에 이어는 반면에 우리는 종종 fail to prevent 이런 대량의 비극들을 막아내지 못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뭘 줄이기 위해서? 잠재적인 인명 손실들, 자연재해로부터 일어나는 인명 손실에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바탕에 이런 재앙의 어떤 거대함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밑에 이제 선택지에서도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승부를 건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insensitivity, 둔감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재진술을 했고요. mass tragedy, 어떤 거대한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엄청난 숫자로 아까운 인명들을 뭔가 상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 죽어가고 있다.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한 1번을 정답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다음 질문은 이제 도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도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Top 10 Rising Countries of 국제 유학생들의 원래 상위 10개 조국들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 질문은 정답을 바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3번 질문, 3번 진술이 이제 틀렸던 정답이 되는데요. 자, the number of students from India. 자, 인도 출신의 유학생들의 숫자는 was over 20 times larger. 자, 이 시기 동안에 20배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보다는 이 시기 동안에 말이죠. 자, 이 진술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에요. 인도가 이 시기 동안에는 9천 명이던 게 시기가 바뀌면서 거의 20배 넘죠? 그렇죠? 이거를 지금 확인해달라는 얘기고요. 자, 앞에 있는 진술 부분은 맞습니다만 맞는데 이 부분은 맞았고요. 자, 추가적인 진술이 하나 더 나와요. 그리고 India ranked 인도는 중국보다 이 시기 동안에 더 상위에 랭크가 됩니다. 순위가 더 올라갑니다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네요. 압도적인 수치로 중국이 1등, 인도가 2등입니다. 두 번째 세부 진술이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다음 질문 26번 내용일치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정답은 4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The Yearling 이라는 소설은 다른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실제 보시면 자,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작품은 결국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same name입니다. 동명의 같은 이름의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
정확하게 반박하는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진술 4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질문 27번 실용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정답은 5번입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정답은 5번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No advance reservations are necessary. 결국은 미리 사전에 예약들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는 진술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드폰 거치대 뭐 무선 충전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정답은 이제 밑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답은 4번. 스마트폰과 충전 패드 사이에 어떤 것도 놓지 않아야 된다. 자,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do not place 어떤 것도 위치시키지 마세요. between A와 and B 사이에 말이죠. 충전 중에 충전기와 스마트폰 사이에는 어떤 방해되는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되고 있죠. 쉽게 상식적으로도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29번 드디어 이제 어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법 문제가 나왔고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와, EBS 공부하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직접 이 지문을 본 기억이 있다 할 겁니다. 자, EBS 연계 지문이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법 문제 풀 때 우리가 공부했던 지문을 만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죠. 수능 완성 지문입니다. 이집트 예술품에 대한 얘기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기념비적이란 단어. 이 수능 완성의 이 단어로 시작하는 지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기념비적이란 단어는 comes very close to expressing. 자, 이 부분. 아주 매우 근접하게 나오는, 아주 가깝게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전치사로 해석이 되죠? 뭐 하는데?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데 근접한 단어이다. 바로 기본적 속성. 이집트 예술들의 기초적, 기본적 특징을 표현하는데 이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2번에서는 지금 did라는 정동사처럼 보이는데 여기다 밑줄 썼는데요. 구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자, 처음부터 강한 부정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부정어 도치 생각하셔야 되고요. has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 있고요. the qualitative monumentally 이 부분 주어 이제 뒤집어져 있네요. 자, has가 동사로 앞으로 나갔는데 이제 나머지 동사 부분이 이제 잔여물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기념비적이라는 것에 속성, 이런 속성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정말로 완벽하게, 충만하게, 뭐만큼? 그 속성이 이집트 예술에서 그랬던 것만큼. 자, 대동사를 썼습니다. 앞에 있는 동사를 또 반복하기 싫어서 대동사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그 동사의 종류가 서로 이제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as pp에서 has가 일단 도치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갔고요. 그 뒤에 이제 잔여물을 보면 이 동사가 비동사로 시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는 비동사 그대로 이집트에서 성취된 것만큼은 이렇게 의미가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원래 지문을 확인해보면 did가 아니라 was, 비동사 과거 형태가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올해 이제 어퍼 포인트는 대동사 문제가 결국은 출제가 됐고요. 정답을 이제 구성하는 포인트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 위에 있던 빈, PP 부분을 가지고 단서를 잡으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3번의 부분은 자, 많은 현대적 구조들, 여기도 이제 대명사 문제죠. 그 구조들은 이집트의 구조들을 초과했다. 이제 둘이 이제 같다는 얘기고요. 이걸 넘어섰다. 당연히 structures, 복수 표현되어 있으니까 복수 대명사, those 쓴 게 맞았겠죠. 4번은 뒤에 constitute,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끌고 왔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는 stones. 결국 이 선행사를 이용해서 이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준다. 관계대명사 역할입니다. 그대로 맞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5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결국은 even if it's only a few inches across 하고 이제
보어 역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어가 이제 병렬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수동의 의미, 과거분사.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무에 새겨졌다 할지라도 하고 피평태 들어간 게 맞겠죠? 목적어 없이요. 정답은 이제 우리가 2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EBS 연계가 되면서 아마 여기서 이제 조금씩 산뜻한 출발을 하신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3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이제 연계 지문입니다. 이것도 수능 완성 지문이고요. 호모 사피엔스를 소재로 한 글이었죠. 이 친구가 이제 글 속에서 이제 사냥을 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실감적인 묘사를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hunting these fast animals, 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창이나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하는 것은 내용상 uncertain, 불확실한 일이었습니다. 잡을지 실패할지가 불분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술록은, 이 사슴은 had weakness, 어떤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인류가 아주 무자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약점이 있었고요. 그 약점이 구체적으로 뭐냐? 얘는 수영을 못했다. 수영을 잘 못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죠. While 술록이 둥둥 떠 있는 동안에는 it's uniquely, 이 술록은 아주 특징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외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약점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흐름은 전체로 다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자, 어느 순간부터 이 석기 시대의 어떤 천재가 깨달았을 거다. 이 엄청난 사냥의 이점, 즉 그가 얻게 될 by being able to glide over the world's surfaces, 자기가 물가의 표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얻게 될 수 있는 술록에 대한 이점, 혜택을 깨닫게 됐다 이거죠. 얘가 수영 못하니까 이제 물가로 밀어놓고 자기는 물 위에서 배 타고 편하게 사냥을 하겠다. 이걸 알아챈 거죠. 충분히 어드밴티지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는 그 장점을 사용하면서부터 사냥은 엄청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이제 시간을 계속 뺏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the laboriously, 그 정말 힘들고 고되게 잡히고 죽여진 이 사슴이란 먹잇감은 결국 배 위에 끌어올려지게 되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됩니다. 자, 여태까지 흘러왔던 흐름과는 이제 대치가 되는, 배치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원래 지문도 laboriously가 아니라 여기서는 easily, 쉽게, 아주 손쉽게 사냥됐던 그 먹잇감은 배에 올려졌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전체 스토리라인을 기억하면 쉽게 답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빈칸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31, 2, 3, 4번.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 두 문제가 EBS 연계 방식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연계가 지저분하지 않고 변별력이 조금 약화된 채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대로 나왔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도 뭐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 이제 있을 텐데, 자, 일단 소재는 벨기에의 국왕의 죽음을, 이 시기 동안의 죽음을 소재로 이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심리 실험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는, 자, 4번부터, 잠깐만요. 31번 지문 다시 한번 볼게요. 31번 빈칸 지문이었고요. 자, 이 국왕의 죽음을 이제 소재로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 부분이네요. The more. 자, 더플스 비교급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떤 사건이 is socially shared, 좀 더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면 될수록 그 사건은 결국에는 고정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정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 결국은 왔다 갔다 이야기가 돌면 돌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건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라고 언급했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 사람들, 즉 just heard the piece of bad news, 방금 나쁜 소식을 일부 들었던 사람들은 종종 처음에는 그 일어났던 것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요. 그 빈칸의 사회적 공유, 이 나쁜 소식에 대한 공유가 결국은 contribute to 어떤 결과 가져오냐면 진짜
현실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거가 되는 문장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더 어떤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면 될수록.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지에서 바로 이 reparative 3번. 더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 서로 그 이야기를 돌리고 돌리고 해서 다른 선택지 무너뜨리면 정답은 3번. 상당히 뭐 내용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3번을 쓰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근거가 명확했던 지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3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도 아마 공부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지문도 아마 minorities, 소수 집단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뭐 이 책이 가장 이 지문이 인상적이었을 텐데, 자, 정답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수 집단들은 tend to have much more power, much power, status. 자, 더 큰 힘과 지위를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아, 쟤네들은 맨날 문제만 일으켜. 쟤네들은 너무 극단적이야. 또는 쟤네들은 그냥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소수 집단들은 지금껏 영향력을 over the majority, 이 다수들에게 미쳐왔을까요? 라고 이제 글의 소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소수 집단들이 다수의 집단들의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치는 그 방식에 대한 걸 소재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심리학자인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 해답은, 이제 묻고 답을 제시하죠? 해답은 어디에 놓여 있다? 바로 이 소수 집단들의 행위 스타일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방식이에요. 바로 빈칸인 방식입니다. 그 밑에 바로 근거 줍니다. 핵심적인 요인. In the success of the suffragette movement. 여성 참정권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성공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 운동의 지지자들이, 이 단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일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일관적이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냈다. 자, 여기서 이제 재진술 이제 끌어와야죠. 일관적이었다. 5년이든 10년이든 자신의 주장을 바꾸지 않고 일관적으로 요구를 했던 이 소수 집단들의 그 행동 방식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선택지에서는 우리 책에서 이제 지문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정답은 1번. 결국 이 소수 집단들이 get 이 자신의 포인트, 자신의 주장을 across 널리 알리는 그 방식의 성공의 원인이 있다라고 본 지문이에요. 이 방식이 이제 한결같았다라고 이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31번과 2번에서 이제 EBS를 열심히 학습한 친구들은 조금 자신감을 많이 이제 얻었을 그런 구간이었고요. 자, 다음에 34번,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비연계 지문입니다. 비연계 지문이고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Heritage, 문화유산은, 소재가 이제 문화유산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바로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서 바로 선별적인 어떤 내용의 인공물들. 선별적인, 이 단어 이제 뒤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선별적인 어떤 내용과 관련된 인공물들. 그 다음에 어떤 신화들, 그 다음에 어떤 기억과 전통들이 전부 다 그 현재를 위한 어떤 자원이 되어지는 그런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야. 자, 구조가 이제 좀 형이상학적인 소재들 이제 쓰는데,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손에 딱 안 잡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게요. The content, 그 내용과 유산의 내용과 해석, 그 다음에 표현들, 이런 것들의 이 주어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선택되었다. 뭐에 따라? 그 현재의 수요에 따라서 선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지금 중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제와 다 있다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독해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문화유산이다, 소중하다, 이거를 뭐 계승하고 뭐 보호하고 뭐 전승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내리는 판단들은 다 현재의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적이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 흐름을 이어오다가 결국 in turn,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may later, 나중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란, 자, 어디서 나오는 부분이냐면 이 대명사를 찾기 좀 힘들었을 텐데 it follows to that. 자, 또한 이런 사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The meaning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s. 자,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대의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의미들과 이 기억과 전통들의 기능들은 정의가 됩니다. 현재 정의가 됩니다. 계속 똑같은 논지를 이어가고 있죠.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은 아마 나중에는 be discarded. 뭔가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될 겁니다. 뭐로서? 바로 the demands of present status change. 현대 사회의 변화의 어떤 요구에 따라 요구로서 버려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빈칸 근처까지 갑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들은 이 버려지는 이런 일들은 이런 문장들은 이런 일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동유럽에 이전 동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뭐 했을 때냐면 뭐 했을 때냐면 자 빈칸 근처에요. 자 과거가 have to be reinvented 다시 재창조되어져야 할 때 to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현재를 말이죠. 결국 새로운 현재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과거는 자기 입맛에 맞게 재창조되고 선택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문화유산은 이렇다라고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문화유산은 계속 뭔가 변화를 나타내는 이제 표현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의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 Select. 선택을 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선택받은 애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식의 원리를 지문에서 어떻게 재현했냐면 결국 기존의 문화유산들은 그러므로 문화유산은 정말로 많이 뭐에 관한 거다? Forgetting. 이만큼보다.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의 근거가 앞에서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현대식 입맛에 따라 현대인의 어떤 현대 입맛에 따라 과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은 이제 망각되고 사라져버린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면 이제 선택지 싸움을 여기서 들어갔을 거고요. 다른 선택지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유업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석이 조금 정확하게 필요할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국 문화유산은 훨씬 더 뭐에 관한 거다? 망각에 대한, 잊어버림에 대한 거다? 이거보다는 과거를 정확히 기억해내기보다는 이렇게 정답을 특정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비용기가 나오면서 최근 난이도가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34번 빈칸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도 이제 비연계 나왔고요. 자, 이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에 빈칸 들어있습니다. 인간이란 종은 독특합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무슨 능력이냐면 to expand its functionality. 자신의 기능성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대요. 어떤 계속 뭔가를 개선을 통해서 능력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대요. 어떤 식이냐면 by inventing new cultural tools. 여기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문화적 도구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기능성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란 종은 독특하다 이거죠.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자, 그 근거로 글쓰기나 기하학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최근의 발명품이고 우리의 뇌는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 위에서 언급한 이런 발명품들을 진화시키고 발전시킬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없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But I reason that. 난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이런 인간의 업적들, 이 최근에 언급된 발명품들은 다 가능해진 거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는 걸 배울 때면 우리는 recycle 하게 됩니다. 이 단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쓰여요. 우리는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 우리의 시각적 시스템의 특정 부분을 재활용합니다. 그게 뭘로 알려진 부분이냐면 어떤 the visual world form area 이런 시각 어휘 형성 영역으로 알려진
시스템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해서 쓰게 되면 그 결과로서 그 결과를 어떤 분석으로 쓰였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가능해지냐면 recognize strings, 그 철자의 어떤 끈들을 인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 철자들을 연결해서 결국 언어 영역으로 이제 활용하고 연결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이 영역 시스템을 재활용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결과나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시를 줬는데 이런 비슷한 예시가 또 나옵니다. 이처럼 논리를 그대로 끌고 오고 이제 소재만 바꿔서 이처럼 이런 식의 예시가 나오고, 심지어는 아마존 사람도 데리고 와요. 예시가 지금 총 3개가 쓰여 있습니다. 결국은 다 똑같은 주제를 향해서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시를 찾으면 이 부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식의 효과를 냈어요 라는 부분이거든요. 다 이제 마찬가지 논리가 깔려 있게 되고요. 자, 이걸 이제 재준수라는 부분이 결국은 정답은 We can mobilize our old areas. 이 mobilize란 단어가 이제 동원하다, 동원하다, 활용하다, 이용해서 사용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오래된 영역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재준을 했어요. 그 주제를 똑같이 세 개의 예시가 이제 같이 뒷받침하고 있는 글이에요. 정답은 2번으로. 그래서 이 부분, 오래된 영역을 활용한다. 이걸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는, 그렇죠? recycle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재준수라는 부분을 찾으면 이제 2번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3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연계 지문이었고요. 전체 흐름, 즉 주제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 주제와 관계가 없는 문장을 찾아내면 됐었죠. 자, 주제 부분 앞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When photography, 사진이 드디어 19세기쯤에 등장을 했을 때 결국 그림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에 놓여지게 된대요. 사진이 등장했으니까. 자, 뭐처럼 보였냐면 이 사진은 did work, 정말 일을, 어떤 일? imitating nature,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화가가 지금껏 했던 것보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데리고 와도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자연을 모방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뭐 그림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쭉 언급하고 있었고요. 이 지문도 뭐 연계 지문에서 뭐 다루던 친구들은 답을 금방 찾았을 텐데, 결국 그러므로 화가들, 그 시대의 화가들은, 19세기의 그 시대 화가들은 put more focus on,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냐면 난 사진을 이길 자신이 없어 가 아니라 자연을 더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대요. 어? 사진을 이길 수 있나? 사람들과 도시들을 뭐대로, 그들의 있었던 그대로, 현실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더 관심을 가졌다. 이 부분에서 정말 반대로 흐름을 다 무시하고 이제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눈에 탁 띄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장 뺀 나머지 보시면 since, 사진이 정말 그러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일? 바로 representing things, 사물들을 표현하는 일이죠. 뭐대로? 그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했던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화가들은 이제 자유롭게 look inward, 이제 안쪽을, 인간의 안쪽을 똑같이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사진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뭘 나타냈다? 어떤 사물들을 as they were, 그들의 상상력 속에 있었던 걸 꺼내서 그리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술학파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흐름에서는 아까 앞에서 언급됐던 이 4번 지문, 그러므로 화가들, 그 시대 화가들은 더 자연을 똑같이 표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분 이제 정면 반박하는 흐름상 관계가 없는 문장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6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갈게요. 36번 지문도 이제 EBS 연계 지문입니다. 물론
뭐 인간의 심리 얘기가 나오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질문도 아마 뭐 학습이 충실했던 친구들은 아마 공부를 했었던 그런 지문일 겁니다. 이걸 이제 순서로 바꿔서 냈네요. 일단 조지 문장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연구자들. 심리학 연구자들은 follow scientific method.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따랐다 이거죠. 즉,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다. 당연히 어떤 연구를 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들은 첫 번째, 뭔가 설명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뭘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줬던 연구. 이 목적을 위해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글이고요. 당연히 인간을 연구하는 것들이었으니까 훨씬 더 어려움을 주는 것, 어려움을 주는 일이었다. 뭐보다는 그냥 뭐 어떻게 인간보다 뭐 조금은 열등하다고 볼까요? 이런 달팽이를 연구하는 거나 아니면 무생물인 음파를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문제의 생성 원리상 이제 A달력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달력 처음을 보면 그것은 종종 요구합니다. Compromises. 이게 여기서는 이제 타협이란 단어로 이제 쓰일 거고요. 타협을 요구합니다. 뭐와 같은 이제 testing behavior. 행동을 연구하는 건데, 테스트 해보는 건데, 어디 안에서? 실험실 내에서. 뭐보다는 natural settings. 자연 환경에서 있는 그대로보다는,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자연 환경보다는 실험실 환경 하에서 테스트라는 그런 일종의 타협을 필요로 합니다. 이시 뭘까요? 이 단수대명사로 받은 이시 사실은 바로 인간의 이런 심리 연구를 위해서 과학적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 전체를 얘기합니다. 문장 전체를 보신 대명사로 받아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C달락에서 보시면 이제 얘가 단순히 안다라는 것,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 알게 되면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관찰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야기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다르게 행동하도록 말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 C달락이 바로 붙을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내용상 이 밑에 아까 C달락이 대의로 들어갈 단어가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C달락은 자동 탈락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B달락으로 이제 글을 이어준 다음에 그 다음 흐름으로 C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C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C에 나왔던 이 부분이 어디냐면, 비달락인지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비달락 아랫부분. 비달락 아랫부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들은 종종 뭘또 필요로 하냐면, 엄청난 영리함.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똑똑함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조치들이냐면, tap into. 여기서 이제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렇게 쓰이는 수거죠. 그것.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단, 뭐 없이. altering their thinking. 그 실험 참여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 있는 그대로.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생각해내려면 똑똑함이 필요하다 이거죠. 쉬운 게 아니라고 앞에서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전문 용어로 reactivity, 어떤 반응성이라고 불렸던 거래요. 이 반응성에 대한 설명이 바로 C달락이에요. 이 반응성이란 결국은 피실험자들이 자기가 관찰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알면은 원래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의식하고 행동해서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반응성이라는 거였고요. 그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 그래서 단순히 알고 있는 것, 사람들이 자기가 관찰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cause people, 사람들을 기존과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야기할 겁니다. 조금 더 예의 바르게 말이죠. 결국 사람들은 아마 대답을 줄 겁니다. 그들이 they feel 삽입됐고요. 그들이 느끼기에 좀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근데 진짜 느낌보다는 이거가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를 줄 텐데 이거보다는 틀에 박힌 바람직한 대답을 하게 돼 있다. 그 상황을 그대로 A 단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These difficulties. 그렇죠. 사람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게 되면 그걸 연구하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제시됐던 C 단락에서 제시됐던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도 하지만 for 이게 양보를 나타내면서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the payoff
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의 장점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들 이 문장 전체를 is로 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C단락에서 이 대의가 누구냐에 대한 것 그리고 앞에 이제 반응성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답을 3번에 B, C, A로 이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조금 형이상학적인 손에 잘 안 잡히는 소재를 이제 쓴 거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EBS 연계 지문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 파악을 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37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볼게요. 이제 비연계 지문이고요.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소재는 schematic knowled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schematic 하게 되면 이제 뭐 도식적인이란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스키마라고 하잖아요. 뭔가 간략하게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뭐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요? 뭔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그 대략적인 어떤 간략한 도식적인 그런 깔려있는 지식들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소재로 쓴 글이네요. 자, 명확하게 이런 도식적인 지식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guiding, 당신의 이해를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뭘 가능케 하냐면 목적어인 당신이 reconstruct,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 당신이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schematic knowledge의 플러스, 긍정적 효과들을 언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어떻게 끌어갔나 볼까요? 일단 비단락을 보시면 any reliance, schematic knowledge, 그러므로 자, 이 연결사는 어떤 데 쓰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제 결과 역할을 할 거고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이제 원인 역할을 할 텐데 그러므로 결국은 배경 지식에 대한 의존은 배경 지식을 믿는 것들은 will be shaped 바로 이 정보에 의해서 형성될 겁니다. 뭐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즉 정상적인 것에 대한 이 정보. 갑자기 이 정보는 뭘까요? 이 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정보에 대한 언급이 앞에 언급됐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장치죠. 이 대명사의 성질을 이용하면 앞에서 이 정보라고 언급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단락에서 바로 B가 올 수는 없다는 거죠. 엄청난 갭이 생겼다는 걸 여기서 파악을 하시면요. 바로 이제 C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텐데 C 단락을 보시면 하지만 이런 배경 지식들, 도식적인 배경 지식들은 can also hurt you. 또한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제시됐던 거는 schematic knowledge의 긍정적인 요인. 그래도 여기서 이제 역접 부정적인 요인을 이제 언급하는 글이죠. 뭐 흐름상 뭐 어색하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promoting 뭐를 더 증진시키고 만들어내냐면 부정적으로 실수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에서? 인식과 기억에서 이 배경 지식들이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점층 더욱이 the types of errors 결국은 그 실수의 유형들 이 배경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형들은 상당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실수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부연하면 bear 자, 꼭 명심하세요. 마음속에다가 이 배경 지식들은 요약을 한다는 거죠. 그 전반적인 패턴, 당신의 경험 패턴들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은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본질적으로는 어떤 걸 말해주냐면 그 간략하게 모아서 was typical, 아주 틀에 박힌 전형적인 또는 평범한 그 특정한 상황에 어떤 대략적이고 간략하고 전형적인 지식만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어떤 실수를 유발하게 합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언급이 다 나왔죠? 자,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비단락에서 이 정보란 바로 C에서 언급됐던 바로 이 배경 지식이 당신에게 특정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만들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 평범한 정보를 얘기하게 돼요. 내용상 그래서 결국은 이 배경 지식의 어떤 의존들은 결국은 이 정보에서 형성이 됩니다. 바로 지금
정상적인 거, 전형적인 거, 노멀이라고 다시 바뀌었고요. 이런 것에 관한 이 정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는 너무나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평범한 정상적인 그런 것들에 관한 정보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만약에 there are things you don't notice, 당신이 이러는 동안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뭐뭐 할 거고, 이와 똑같이 대꾸가 되면서 만약에 there are things you can recall, 당신이 또 recall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면 또 이럴 거다. 이 이제 B단락담이 이제 A단락이 연결이 된다는 부분의 암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그래서는 주어진 문장에서는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 schematic knowledge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요소도 언급하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만들어주냐, 결국은 이런 식의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언급한 다음에 또 그 부분을 대꾸로 끌어가는, 그래서 정답은 CPA 형태의 정답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입에서 연계 지문이었습니다. 주어진 문장 꼭 볼게요. 그래서 소재는 advent, 도래입니다. literacy,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두 번째는 이제 handwritten scrolls, 손으로 적은 두루마리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손으로 적혀진 책에 이르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주어 부고요. 자, 두 개가 언급됐죠?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것, 그 다음에 손으로 직접 적은 두루마리와 결국 책의 형태들의 도래가 뭐를 강화시켰다? 바로 능력. 어떤 대규모의 복잡한 생각들에 대한 뭐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상당한 high fidelity, 이제 충실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원문과 거의 가까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쓰였거든요. 정확하게 퍼뜨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향상시켰다. 자, 이 내용을 지금 보시면 머릿속에 아마 이 주제가 생길 텐데요. 자, 원래는 구전 형태로 정보들이 이제 전파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직접 적는 이제 필사본의 형태들, 이제 책도 언급됐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쇄술에 대한 최종적인 발달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글은 인쇄술 이전의 어떤 다른 형태의 정보 전달 과정의 특징들을 언급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정확한 위치는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문장은 지금 이 필사본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정확히 이 time order, 시간 발달 순서상 이 2번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The spread of ideas by word of mouth. 자, 여기 보시면 입을 통한 단어에 의해서 생각이 전파됐다. 구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의 전파들은 was equivalent, 뭐와 등가에 동등한 것이었냐면 바로 game of telephone, 전 세계적 규모로 어떤 일종의 전화게임, 그러니까 뭐 말 전화기 게임과 같은 것이었다.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었다. 였고요.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the incredible amount, the time required to copy a scroll.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말, 구전에 대한 얘기 나오다가 두루마리와 책이 또 언급됩니다. By hand limited. 자, 여기까지. 손에 의해 적혀진 두루마리나 책을 복사하는 데 요구된 시간은 뭘 제안했다? 그 속도를 가지고 정보가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속도를 제안했다. 자, 이 필사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진 문장은 일반적인 필사본의 속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브릿지 역할로 3번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구전과 어떤 필사본, 글을 손으로 적는 필사의 개념이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의 내용에 3번이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예요.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39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비연계 지문이었고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이고요. 소재를 우리가 이제 그 지리에 대한
특히 이제 등고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이제 박스 문장이 자, round hill. 그냥 완만한, 둥글둥글한 그런 언덕. rising above plain. 그러므로 결국은 이제 이 문장, 주어진 문장이 어떤 결과의 역할을 한다는 단서거든요. 앞에 원인이 제시됐고 그 뒤에 이제 따라붙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텐데, 그러므로 이 둥그스름한 이 완만한 언덕, 이 평야 위에 돌출된 튀어나온 이 언덕은 결국 appear 지도상에서는 뭘로 보일 거냐면 as set 여러 개의 concentric circles 중심이 같은 원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부연하자면 가장 크게 아랫부분에서는 가장 크고 윗부분에서는 가장 또 작게 그렇게 묘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뭐 미리 이제 확인하자면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이제 넓고 윗부분은 좁은 이 등고선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단서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제 특정 지을 수 있냐면 여기서 처음 언급이 됩니다. Contour line. 이 부분이 이제 이 컨투어 라인을 등고선이라고 이제 선택 그 별첨 단에 주지를 않았어요. 그 아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연 설명 갖고 이제 등고선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안 준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등고선이란 connect all points 모든 지점들을 연결합니다. 즉 놓여 있는 동일한 고도에 놓여 있는 모든 지점들을 다 연결한 겁니다. 등고선에 대한 정의 얘기했고요.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close together. 그 등고선이 위치되면 아주 서로 밀접하게 같이 붙어서 연결이 되면 그 언덕에, 자, 갑자기 언덕이 더플레스 명사로 제시가 됐죠? 이제 여기 3번에서 이제 이 언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언덕의 경사면이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좁으면 가파르다. steep.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경사면은 gentle, 좀 더 완만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완만하다. 이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주어준 이 준 문장은 등고선에 대한 일반적, 그리고 언덕에 대한 단서를 이용하면 우리가 3번으로 어렵지 않게 정답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4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40번 문제도 비연계 지문이었고요. 요양문 완성 치고는 조금 지문 난이도가 이제 높은,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지문 중에 하나로 볼게요. 40번 지문 이제 초반 도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유기체, 뭐 여기서 이제 인간이라고 이제 보셔도 돼요. 사람. 자, 뭘 포함해서 인간의 사회들, 그게 with and without market system, 시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의 사회를 포함한 모든 생물 유기물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의미 파악이 좀 힘들 거예요. discount, distant output.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 discount는 뭔가를 우리가 뭐 가격을 할인하다 이렇게 쓰듯이 뭔가 절하시키다, 낮추다. 즉, 멀리 떨어진 결과물들을 비교되는 대상은 over, 바로 그 결과물들. 이게 output에 대한 얘기입니다. output. 여기서 언급됐던 output available at the present time, 여기까지 현재 시간에 이용 가능한 그런 결과물보다 멀리 떨어진 결과물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뭘 기반으로? 바로 위험들 연관된 어떤 불확실한 미래와 연관된 그런 위험을 기반으로 나는 현대 이용 가능한 바로 지금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보다 이 시간이 한참 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미래에 일어날 결과물들을 낮게 평가한다. 이게 이제 이 지문이 갖고 있는 뜻인데, 이 도입 부분에서 이걸 바로 이해하는 건 정말 힘든 부분이고요. 우리가 결국은 밑에까지 사실은 예시를 봐야만 이 부분을 아마 큰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사용하는 지문이 뭐냐면 이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화석연료들 특히 기름과 천연가스 플러스 in addition to having energy quality advantages 덧붙여 having
에너지 품질에 대한 어떤 장점들, 비용이나 저장성, 그 다음에 뭐 이동성들, 이런 것들이 뭐보다 앞서 있냐면 수많은 재생 가능한 기술보다 앞서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또한 일시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뭐 후에 accounting for 뭔가를 우리가 고려해본 후에도, 그렇죠? 뭔가를 뭐를 고려해봤을 때 뭐를 설명한 후에, 자, human behavioral preference, 인간이 결국은 바로 지금 소비하거나 뭔가를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행동적 선호도를 갖고 있다. 인간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화석 연료에 대해, 원연료를 한참 후에 우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예시를 들어야 우리가 이 앞에 도입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답은 지금 보시면, 자, due to the fact that, 이런 사실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A라는 것, A라는 아웃풋을 선호한다? 이거는 뭐예요? 좀 더 present, 현재 존재하고 멀지 않는 가까운 어떤 가까운 시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을 선호한다. 그런 점 때문에 뭐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 화석 연료는 좀 더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언급이 돼야 되겠죠? 사람들의 선호를 받는다. 뭐보다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대체물보다는 뭐에 관해서? 바로 그 거리, 인풋과 아웃풋, 투자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거리와 연관돼서 어떤 플러스의 평가를 받는다.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뭐 했었죠? 좀 더 present near에 가까운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렇죠? immediate, 즉각적으로 인풋하고 바로 아웃풋 할 수 있는 이런 건 얻어낼 수 있는 즉각적인, 그 다음에 플러스로 언급되는 부분은 comparative, 경쟁력을 갖고 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국은 우리 정답은 여기다가, 자, 어떤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뭘 선호하더라? 좀 더 즉각적이고 바로 쓸 수 있는 결과물들을 더 선호하더라. 그로 인해서 화석 연료들은 좀 더, 여기는 경쟁성을 지니고 있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받고 있더라. 해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40번 때 넘어가서 41번, 2번 중장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 2번도 올해 이제 충분히 계속 사인을 줬었죠. 이제 6월달, 9월달에도 이 부분이 원래 이제 42번 문제에서 원래 이제 계속 빈칸이 나오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평가원에서 그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기다 이제 어휘 문제를 배열을 해놨고요. 결국 이제 다 읽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3점이 배치가 됐고요. 제목을 갖고 찾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보통 이제 좀 아랫부분에 나왔었는데, 좀 우리의 어떤 허점을 노리고 이제 정답이 사실은 어휘가 이상한 건 이제 2번, B번이 이제 틀린 단어로 제시가 됐었고요. 자, 이걸 주제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ustrial capitalism. 산업 자본주의는 일단 일을 만들어냈죠. 일을 해야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일을 만들어냈고. 또한 그것은 뭘 만들었냐면, 여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여가라는 단어의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산업 자본주의가 일과 함께 여가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제예요. 이게 사실은 주제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surprising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면, 왜 놀람을 주냐면, early cut masters, 초기에 어떤 이런 면직 공장을 운영하는, 이런 공장을 운영한 사람들은 당연히 원하겠죠. keep 그들의 면직을 위한 어떤 면화를 가공하기 위한 기계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가능한 오랫동안 그 어떤 노동력을 착취를 해서 못 쉬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강제시켰을 거다. 그들의 뭐 일하는 노동자들을 to work very long hours, 오랜 시간 동안 일하도록 뭐 강제시켰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을 만들어냈다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여가를 만들어냈다, 이건 조금 납득이 힘들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글쓴이가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By requiring continuous work,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노동을 일하는 동안 이 근무 시간 동안 요구함으로써 계속 일해라 오랫동안 그 다음에 by ruling out 이 rule out은 뭔가를 배제하다 제거하다 remove처럼 없애다는 건데 non-work activity 대신 일과 관련이 없는 활동들을 다 제거한 거죠 일만 해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장님들은 그때 당시 이 고용주들은 had separated 구분을 짓게 되었다 바로 일과 여가를 나눠놓고 구분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일만 해 뭐 집에 가서 쉬는 건 니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공장 가서는 일만 해 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이걸 구별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고용주들은 some did 이 사람들은 이런 구별을 상당히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by creating distinct 자 눈에 띄는 휴가 기간들을 만들어내므로써 바로 뭐 했을 때 공장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을 때 그렇죠 공장을 쉬어야 되는 상황에 공장이 쉬니까 사람도 쉬어 이런 식으로 휴가 개념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더 나았으니까요 뭐 하는 거 to the this 이렇게 공장이 쉴 때 휴가를 주는 것이 더 나았대요 뭐보다 have 오형식 동사로 시키다 걸렸고요 자 그 일이 promote 되도록 하는 것보다 촉진되도록 by casual taking of days off 일상적인 휴가를 쉬는 것에 의해서 자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정해놓고 휴가를 쉬게 되면 그 일들은 더 촉진되는 게 아니라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공장 입장에서는 규칙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어떤 휴식이나 휴일을 제공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공장이 문을 닫는 경우 쉬어야 되는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휴가를 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고용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상적인 휴가 기간을 주게 되면 이 일은 오히려 홍보되고 촉진되고 뭔가 장려되는 게 아니라 중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봤을 때는 discontinued 오히려 중단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더 나았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정기적인 휴가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여가라는 것 as distinct non-work time 분명히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인 이 여가라는 것들이 whether in the form of holiday, weekend, evening 어떤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띠든 이 여가는 결국은 뭐의 결과다? The disciplined 자, 우리 책에서 이제 disciplined가 통제하다를 쓰였기 때문에 통제된 것들의 결과 그리고 어떤 경계가 지어진 일, 노동시간들의 결과다 이거죠 결국은 일과 휴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과정에서 이 여가라는 개념의 공간이 확보가 됐다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쭉 읽어보면 일단 41번 문제는 아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게 오히려 일을 더 많이 시키려는 의도에서 여가라는 개념이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우리가 3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The birth and evolution of leisure 자본주의에서 이 여가의 탄생과 그 발달 과정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우리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문맥 흐름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 결국은 아까 2번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43번에서 5번까지 이제 장문 독해가 이제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비연계 부분이었고요. 지문이 뭐 유난히 좀 쉬웠던 글인 것 같아요. 쭉 다 읽어보면 이제 할머니가 이 두 자매에게 어떤 알바를 시키죠? 그렇죠? 양배추밭에서 벌레를 잡는 일을 시킵니다. 쭉 보면 대명사들이 전부 다 이제 올리브라는 올리비아 미안합니다 올리비아라는 소녀에 대한 얘기고요. 쭉 확인해 보시면 이제 비달락보다는 씨달락에서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계속 올리비아가 대명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올리비아가 되고 정답은 여기서 C, B, 그다음에 D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글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CBD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머지 네 건 대상이 다른 건 타 올리비아였는데 나머지 이제 다른
인물이 되면서 정답이 5번 됐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뭐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애벌레 잡지 않았다. 이래버리면 뭐 다 말이 안 되거든요. 잡다 지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까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바로 시험을 보고 지금 이제 해설 강의를 찍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전체 문제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논술 준비하거나 또는 뭐 면접 준비한 친구도 있겠지만 전부 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최종 합격이 있는 그 시기까지 최선을 다 하시고요. 노력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 다들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